지난 21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도 실국장 등 모두 91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방문단이 중국 구이저우성을 방문했습니다. 중국 구이저우성은 중국 내에서 GDP 성장률 2위를 기록하고 서부 대개발 정책 핵심 지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4월 도청 문예회관에서 구이저우의 날 행사를 통해 양 도성은 실질적인 협력 추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우호 교류 강화 공동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. 22일 열린 충남의 날 행사에는 도 방문단 90여 명과 구이저우성 주요 인사,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. 양 도성은 자매결연 체결로 양 지역 주민 간 우호 교류,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추진하고 과학기술, 문화, 체육, 위생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아시아 각국과의 더 많은 경제적 교류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더 좋은 번영, 더 좋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. 이번 방문에서는 경제인 교류회와 관광 설명회를 통해 양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충남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등 경제와 관광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충남도는 자매결연 협정 체결과 충남의 날 행사 참가를 통해 교류 협력 관계를 우호 교류에서 자매결연으로 격상하게 됐으며 구이저우성과의 활발한 국제 교류 활성화로 도정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황의 건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